오늘 선서문? 선서문. 네, 반갑습니다. 네, 1인 식격가 양재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제 전공과 관련된 그 자전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교통 관련돼서는 뭐 사실 제가 나름 전문가지만 저는 자전거를 글로 배워가지고 저는 직접 타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법규나 이런 건 뭐 내용은 알아도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, 그 다음에 경력도 꽤 되시고 실제로 많은 그런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분은 김형식 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ROTC를 나왔는데 그 ROTC 동기이고요. ROTC들 중에서도 운동 제일 잘하던 친구입니다. 물론 최대는 아니에요. 최대보다 훨씬 운동도 잘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. 뭐 저한테는 친구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인 지식 기업가 양재호 씨의 대학교 동기인 김형식이라고 합니다. 아까 소개받은 대로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젊었을 때 좀 많이 했고요.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결혼 전에 운동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애를 낳아서 그냥 조용히 원희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온라인에서 스포슈머라는 닉네임이 많이 쓰셨는데 그 제가 검색도 해보니까 유튜브에도 몇 개 나오더라고요. 의미가 뭡니까? 스포츠 스포슈머? 네, 그 제일계획에서 예전에 마케팅 키워드 합성으로 된 것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스포츠 플러스 컨슈머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포슈머, 예전에 나왔던 프로슈머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제가 단어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서 도메인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닉네임으로 좀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.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 네,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 했습니다. 아, 저는 그 스포츠머라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 용품 그거 사가지고 그 용품 리뷰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 원래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러닝화한 뭐 100켤레 정도가 있었거든요. 100켤레? 네, 그래서 좀 심하게 많이 사서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유감, 뭐 기저귀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요즘엔 뭐 유모차 달리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늘 이렇게 지켜봤었지만 같이 이렇게 놀기도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막 인라인스케이트 한참 유행하고 그럴 때 학교에 그때 아무리 유행을 했어도 그 학교 타고 돌아다니는 건 굉장한 용기였거든요. 막 그것도 지하철 타고 그런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스포츠 관련돼서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제가 아까 나름대로 이쪽 분야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쪽 분야 전문가인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주로 근무를 어디서 하셨어요? 네, 제가 홍보대행사를 처음에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스포츠 브랜드,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, 그 다음에 캠핑 브랜드. 그거 얘기하셔도 돼요. 그거 여기 뭐. 네, 뭐. 우리가 무슨 검열을 받는 것도 아니고. 네. 스포츠 브랜드 퓨마를 좀 다니다가요. 네. 아웃도어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다녔었고요. 캠핑 브랜드는 콜맨, 자전거 브랜드 트랙, 스포츠 아웃도어 이런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과 취미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아, 네. 딱 맞는 본인에 맞는 그런 직업을 고르셨네요.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?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. 아, 이 유튜브가 많은 계기가 되기를. 네. 네, 다른 질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네, 자전거 얘기할게요. 네. 자전거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저 컨셉 자체가 저는 이제 차를 타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김형식님은 스포츠머님은 자전거의 라이더의 입장에서 이제 딱 양분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의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사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적으로 봐도 자전거 사고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. 특히나 이런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아지게 됐죠. 당연한 건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구의 증가분 대비 사고의 증가율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. 훨씬 더
사고 증가율이 크다는 건데 그냥 문제거든요 그게. 네. 자전거 사고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나요? 네, 뭐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강시민공원 가보시면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. 뭐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 나서 구급차가 막 들어오고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한강이 서울에서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장소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자전거 문화가 규범을 이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일 큰 원인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기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차인데 네. 그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. 문항에 보면 뭐 우마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네네. 약간 웃기긴 하지만 차로서 돼 있는데 그런 인지가 없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 있는 자전거를 보는 보행자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쟤는 자전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의 정의상에 보면 차마를 정의하고 있는데요. 차와 마라고 하는 건 진짜 뛰는 말 있죠? 그 말을 뜻하고요. 차에는 자동차와 일반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마에는 우마, 그러니까 소하고 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적용이 되는데 우마도 사실상 도로에 들어올 수 있어요. 왜냐면 차마는 모두 다 도로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 자동차, 차, 소, 말 전부 다 도로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차, 두 번째 차가 차에 자전거가 속해 있는 거죠. 자전거는 마가 아니고 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이다 하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. 지금 올해 같은데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게 뭐 따릉이 뭐 네. 그다음에 이제 공공자전거라고 부르죠. 네. 공공자전거 분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한강 같은 데서도 뭐 저희 한강에 자전거는 안 탔지만 네. 한강에서 맥주 먹으러는 갔거든요. 네. 근데 보면은 심지어 어떤 거냐면 자전거에 탄 상태에서 맥주를 먹고 있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. 네, CF 연출을 하시는 네, 비슷한 그러니까. 그런 느낌이 나죠. 네. 네, 헬멧 이쪽에 한 딱 들고 네. 막 땀 쫙 흘리면서 크 이러면서 석양 바라보면서 네. 맥주를 먹고 있어요.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어색하거든요. 저게 저러면 안 돼. 왜냐하면 그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로통법 변경돼서 혈중 알코올 온도 0.03으로 이제 떨어졌죠. 윤창호법 적용되면서 0.03 이상이면 그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범칙금 5만 원에 처하게 돼 있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뭐 한강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전거 이제 이용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. 근데 한강이 아무래도 그런 광경들이 제일 또 많이 보이는 게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. 편의점,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데 보더라도 꼭 한강 시민공원 가갖고 라면 끓여 먹고 예, 맥주 마시고 꼭 하잖아요. 근데 자전거 타시면서 예, 파라솔에 앉아서 편의점 옆에서 맥주 마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고요. 그분들이 대리운전을 부리시는 건 아니거든요. 대리 자전거. 네, 그냥 되게 얼큰하게 드시고 다시 자전거 타고 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나마 그걸 먹고 자전거 도로 타는 건 괜찮아. 저기 일반 막 자동차 도로에 자꾸 섞이니까 이제 그게 아 그렇죠.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. 뭐 이러고 타거든요 진짜. 네. 와 진짜 네. 무섭습니다. 그럼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지만 음주 관련된 얘기도 그렇지만 약간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 사실 막 개 튀어나오고 막 사람 튀어나오고 애들 막 공 들고 뛰어나오고 막 심지어 뭐 거기 연인이 손잡고 걸어가고 막 진짜 깝깝한 경우 많거든요. 그런 경우 지금 약간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 예 양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양보가 필요한데 서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꼭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횡단보도가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서 있고 그 반대편에 화장실이나 편의점이 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행자들이 교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안 보고 횡단보도니까 나는 그냥 건넌다 피해가라 건너는 보행자도 문제일 수 있는 거고 또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오늘 나의 맥시멈 스피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. 서로 좀 양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운전할 때 마찬가지
마찬가지잖아요.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보행자랑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 분들이랑 서로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, 저도 애가 있는데 특히 자녀분들이랑 이제 한강에 나올 때는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지 어차피 그런 개념이 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는데 특히 더 주의를 그렇죠. 하셔야 됩니다.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 어떤 서로 간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. 양보, 아, 네. 양보 의식의 문제이다. 네. 네, 그런 거죠. 네. 그리고 저도 뭐 가서 몇 번 봤습니다만 속도가 상당하던데 밟는 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잠실 쪽에서부터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둔치까지 쫙 와가지고 이제 여의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어느 정도 속도 어느 정도 나나요? 그래도 자전거를 그 바퀴가 얇아 보이는 사이클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 좀 자전거 좀 탄다 라고 하면 평소기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이상 됩니다. 30km요? 네. 시속 30km면 속도 상당한 건데. 원래는 한강에서 권장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속도는 체감하실 수 있는 속도를 설명을 하려면 무슨 이온 음료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배경음악이 나오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타야 그 정도 속도가 되는 거고요. 어느 정도 바람을 가르고 있다는 느낌이 나면 권장 속도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인프라 를 제공하는 어떤 공학자의 입장이니까 30km로 쭉 달리더라도 구간별로 제한 속도를 좀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쭉 20km를 줄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람들 없는 곳이니까 30km 주고 40km를 주게 되면은 뭐 옆에 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네.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. 보차 분리를 딱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인프라 제공부터 안전한 배려가 들어 있어야 이제 이게 좀 안전할 것 같고 편의점 있고 이런 쪽은 뭐 아예 10km로 다운 시키는 표지판도 다 달아주고 네. 이제 속도 방지턱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아예 네. 근원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하거든요.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과속 방지턱도 설치는 데 있고요. 속도를 좀 편의점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는 줄일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그게 큰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초보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한강 구간 중에서 잠실부터 저는 여의도 구간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그 구간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. 제일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잠실이라든가 잠원, 반포지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작에서 노량진으로 그 갈라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. 보행자랑 자전거랑 또 갈라지는 또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. 교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를 분리를 시켜놨는데 처음에 이제 가시면 그 길이 더 헷갈리는 거죠. 좁고 그 다음에 곡선 구간도 많고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은 추천을 안 드리고 가속을 좀 해도 되는 구간은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명 아이유 고개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계속 쭉 가다 보면 광나루 쪽을 지나서 하남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 3단으로 된 언덕이 있습니다. 그 언덕을 지나고 나서 하남으로 가게 되면 하남이 보이는 구간부터는 사실 편의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야구장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개인적으로 기록 경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은 권장 속도를 구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은 네. 의견이라고 네. 생각됩니다. 네.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한 캠페인 뭐 그런 거 보면 무슨 선언문이 있더라고요. 그 선언문 네. 저도 이제 쭉 봤는데 어이없는 얘기들 많던데 거기 보면 네. 좀 뭐 1, 2, 3, 4번 6개 조항이 있는데 6개 조항 중에 네 번째 조항 진짜 어이없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?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자전거 주행을 멈춘 후 다시 주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. 시속 30km인데? 멈췄다가 다시 간다고? 혼자 가면 그나마 할 수 있겠지. 근데 군집 주행으로 뭐 한 10명 같이 떼거지로 간다. 10명 다 같이 쓰자는 얘기입니까? 그래서 보행자 한 명 때문에? 그건 이제 해 재밌는 뭐 영상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. 말씀하신 대로 시속 평속 3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고 보통은 거기서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룹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그런 그룹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와 타이어 간의 간격이 잘 타시는 분들은 거의 한 10cm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이제 4번 권장 사항에 따라서 갑자기 속도를 멈추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룹 주행을 이제 하고
있을 때 수신호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. 감독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수신호를 쓰시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감독을 속도를 줄여 뭐 아니라면 속도를 조금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보내는 건 모르겠는데 4번 지금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갑자기 딱 이렇게 쓴다 네, 그렇게 되면 더 큰 좀 사고가 날 것 같고 저도 저 선언문에서 4번 항목은 예,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그 저 보행자 보호 기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교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면 차라리 신호를 달아주든지 그렇죠. 예, 달아주든지 네. 아니면 아예 펜스를 쳐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입체 교차 형식으로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주고 보행자는 밑으로 다닐 수 있게 네. 이렇게 하든지 그런 인프라 차원의 공급이 필요하지 저거 다짐 선언문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저거를 네. 저건 좀 네,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물론 서울시에 계신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만 아니 교통 그쪽에 계시거든요. 네.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을 텐데 좀 저런 조항은 좀 약간 개선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생각합니다. 네, 네. 네, 오늘 일단 한강공원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부분 네,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또 해주실까요? 아, 그 얘기 안 했다. 아, 오늘 하는 이 얘기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첫 번째 1부작은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상황, 그 다음에 자전거를 차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2부에서 나눠보고요.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전기자전거가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,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다니는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가, 퍼스널 모빌리티 예, 그 뭐라 하지 전기 전동 스쿠터 보고 관련된 얘기도 한번 네.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선서문 네, 이상한 부분도 짚어봤고요. 다음 이제 시간 2부에 또 자전거 사고에 대한 거 대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신 스포슈머 김영식님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.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